북한 무인기가 백령도 상공에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공 방어망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제 소형 무인 정찰기가 백령도 상공으로 넘어왔을 때 군은 이를 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부대는 발칸포로 대응 사격까지 나섰지만 고도가 높아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무인 항공기가 북쪽에서 우리 상공으로 접근할 때 해병부대에서 최대 사거리 2km인 발칸포 30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고도가 5에서 6km로 너무 높아서 격추하지 못한 겁니다. 현재 군 지상 레이더망은 일반 비행체를 탐지하게 돼 있어 소형 비행체 탐지엔 취약합니다. 이번에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도 공군 레이더에 일시 포착됐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무인기는 워낙 작기 때문에 레이더상에 잘 안 잡힙니다. 설사 발견한다 해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백령도 때처럼 무인기의 고도가 높으면 사거리가 짧은 발칸포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로 대공 방어망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군은 고성능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고도 레이더는 3km 이하로 날아오는 비행체 탐지에 초점을 맞춰 전투기와 항공기 등 중고도 비행체 탐지를 위한 기존 레이더의 사각을 줄여줍니다. 군은 이와 함께 저고도 무인기를 격추할 무기체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지연입니다.